흔히 마시는 삼겹살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예전에 먹었던 그 강렬했던 사과고추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과고추장은 일반 가정에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재료를 쉽게 풀어봤습니다. 삼겹살을 접시에 가지런히 피신 후에 랩을 씌워주세요. 삼겹살 한 근에 2만원이 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맛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쉽고 맛있게 사과키친 인사드립니다. 양념장을 만들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과주스를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아침의 주스 사과맛이 좋습니다. 사과를 갈아서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사과를 갈면 사과의 맛이 모두 일정하지 않아서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사과주스를 선택했습니다. 사과를 사용하실 때는 사과 반 개가 딱 좋습니다. 좋은 영상과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쉽고 맛있는 요리를 연구하다 보면 꽤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랩을 씌운 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줍니다. 이때 랩을 씌우지 않으면 지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랩을 씌우고 구멍을 뚫어주세요. 전자레인지에서 70% 정도 고기를 익히고 사용하면 촉촉한 삼겹살이 아주 맛있는 고추장 삼겹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70% 정도 고기를 익힌 후 요리해주세요. 고추장 삼겹살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고기를 100% 구운 후에 양념장을 발라주고 드시면 아주 맛있는 고추장 삼겹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앞뒤로 바르신 후에 1분 정도 구워줍니다. 양념을 바르신 후에는 오래 구우면 맛이 없어집니다. 양념을 바르고 1분 정도 살짝 구우신 후에 양념이 촉촉할 때 드시면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양념을 바르신 후에 굽는다는 것보다는 비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먹지 않으면 맛이 없어지기에 부득이하게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과님들 행복하세요.